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먼저 좀 하나 확인해 저쪽으로 나오셔야 될 분이 아까 예보 사장님께서 그 김대남 전 SGI 상임 감사 주총 의결할 때 부장 전결하셨다고 했어요. 맞죠? 부장과 이사 전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부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장식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전결한 부장 전결하신 분이 누군지 좀 그분을 좀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 주총 네, 어느 서면 분이신... 의결 그 결제는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전결로 처리했다니까요. 예, 부장 전결로 처리한 겁니다. 예. 그 그분을 부장 전결입니다. 그분이 예, 계세요? 그분하고 예. 기획조정부장님 그다음에 저 두 분 제가 여쭤보고 그다음에는 제 유대일 부사장님이시죠? 그게 예. 그 여쭤보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질의 주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성함하고 직책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예금보험사 금융정리부장 윤재호라고 합니다. 전결하셨어요? SGI 그 전 상임 감사 김대남 감사.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예. 의결과 관련해서 자, 그 사장님이나 그 위에 부장님 위에 임원들에게 보고한 바 없어요? 보고는 하였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저희 사장님까지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사후에 아, 그 아까는 이제 사전에 예, 사후에는 보고 받으셨어요? 문제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기획부장님, 기획조정부장님, 예, 그 이 실무자가 올라온 자료 보고 본인은 말만 했다 이런 얘기죠? 김대남 씨에 대해서 그걸 갖고 논의를 그 아니 일단 본인이 제안했을 때 그 예. 자료 보고 얘기한 거지 본인은 딴 데서 뭐 얘기 들은 바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황종호 씨한테 연락 받은 바 없어요? 어느 분 황종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원모 전혀 모르는 대통령실 사람. 금융위원회 전혀 연락 받은 바 없어요? 예, 예. 그럼 본인은 김대남 모르고 그냥 문제는 그 기한에서 올린 실무자가 다 알아서 한 거네요. 맞죠? 본인 예, 주장은 그렇습니다. 맞죠? 예, 실무자가 자료는 좋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 있는 됐습니다. 임시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상우 부장님 다시 이 자리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굉장히 비겁하거나 무능하세요. 왜 실무자 탓합니까? 본인이 제안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하자가 치유됐으니까 그만뒀으니까 하자 치유됐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하자 치유됐다면서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 보세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연결성과 투명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연결성과 투명성 지금 보세요. 다 부하에게 부장이 전결했다. 실무자가 갖고 왔다. 자료 갖고 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연결성과 투명성을 전부 다 망쳐놓고 부하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치유됐으니까 묻지 말라고요. 아니, 저 위원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도둑질 서신고의 실무자를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거 돌려놓으면 하자가 치유됐으니까 누가 도둑질했는지 안 물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자가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그거를 원인을 밝히고 누가 책임져야졌는지를 밝히라고 지금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자가 치유됐고 앞으로 기준 마련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예전부터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사에게 책임은 본인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금 이상우 부장님도 그렇고요. 지금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책임은 부하에게 책임은 논의 구조 회의 구조에게 다 떠넘기고 계세요. 그럼 김대남은 어떻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주총에서 의결된 겁니까? 그 책임을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자가 치유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니요. 이런 태도로 어떻게 연결성과 투명성을 공공기관으로서 더군다나 금융기관으로서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일 부사장님 나오세요. 자, 권대영 사무처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임명되고 2024년 1월 30일
MG손보 3차 입찰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요.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유대일 부사장님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MG손보가 제출한 경영 개선 방안 미흡하다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안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엊그제 국감에서도 본인이 했던 얘기니까 부인하지 마세요. 권대영 처장이 했던 얘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추가적인 뭐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구 노력, 인력 구조조정 포함한 자구 노력이었습니까? 근데 뭐 인력 구조조정 이야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력을 구조조정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대거 인력 구조조정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 나온 건 보셨어요? 예, 언론 보도는 예, 언론에는 네. 보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지금 예. 부사장님. 예. 부사장님은 지금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세요. 나중에 이거 다 확인됩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은 수의계약은 맞는데 공개 매각에 준하는 방식의 수의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MG손보.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하는 데는 예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수의계약인데 공개 매각에 준하는 방식. 예보에서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도대체 뭡니까? 사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의 계약으로 갈 수 있는데요. 아니, 그건 알고요. 질문에 답하세요. 예, 답하겠습니다. 공개 매각에 준하는 수의 계약 방식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어떻게 아니, 하는 게 그런 건가요? 수의 계약에 관심이 있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경쟁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수의 계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신속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네. 자, M&A 방식에서 P&A 방식으로 바꿨어요. 맞죠? 둘 다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오픈돼 있어요? 네. 왜 P&A 방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앞서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예보는 메리츠와 제가 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게 되면 만약 얼마 정도 기회 이익이 생기는지 추산해 보셨어요? 추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추산해 보니까 전문가들이랑 추산해 보니까 한 1조 원 넘는 기회 이익이 생겨요. P&A 방식일 때는 예. P&A 방식일 때는 1조 695억 정도 기회 이익이 생겨요. 딱 정확하게 이 액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회 이익이 1조 원 가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누가 봐더라도. 자, 이번 MG손보 매각 과정 보면서 이대로 수의계약으로 P&A 방식으로 완료되면 메리츠에게 이 정도 기회이익 주는데 이러니까 시장에서 메리츠로 이미 다 낙찰이 예정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회이익은 경쟁하고 있는 복수의... 3분 더 쓰겠습니다. 맞아. 충질이... 예. 없이 그냥 3분 맞아 쓰겠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복수의 입찰... 관심 있는 인수자에게 똑같은 기회 이익입니다. 예, 자, 데일리 두 번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잠시만요. 데일리 파트너스 같은 경우 마저 여쭤볼게요. 두 군데죠? 데일리 파트너스라고 네, 하는 데서 나오죠? 나왔습니다. 예, 거기는 은행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모펀드잖아요. 그죠? 그러나, 맞죠? 그러나 자격을 심사는 저희가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메리츠 화재하고 보험사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데일리 파트너스라고 자격 심사를 해보면 되는 거다.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 있어요. 전략적 투자자로 금융사인 중소기업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투자를 막는 것이 예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보가 맡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습니까? 전략적 투자자로 지위 인정 안 하고 있는 건 맞죠? 어떤 경우에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략 투자자로 누구로 보도난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을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그거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MG손보 매각을 받는 회사가 메리츠냐 아니면 공정한 경쟁 상태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 위원님 지금 저 인수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복수가 경쟁적으로 자, 전략적 투자자로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수의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원래 기한은 9월 24일 15시까지였죠. 네.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9월 19일 날 금융정리부 회의를 통해서 매각 그 수의계약 기한을 10월 2일까지 연장했어요. 맞죠?
예. 예. 그리고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 통해서 데일리 파트너스에 9월 19일 당일 기간 연장 메일 보냈는데 기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회사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보고 받았어요.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왜 연장했어요? 저희가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하고 왜 연장하셨냐고요? 예, 매각을 꼭 성공하고 싶어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내부에서 연장 결정하셨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연장 결정하셨어요? 보통 그런 것은 같이 상의합니다. 예. 상의했어요? 예, 예. 아, 예보 자체 판단은 아니네요. 아, 예. 모든 걸 네. 매각은 금융위의 자, 계약 기간에서 공고 기간 안 됐는데 응찰 기간 공고 기한 안 됐는데 응찰 기간 연장하는 경우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 언제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의 의원실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 현재 진행되는 MG손보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라 사는 기은 등 국채근원과 공동출자 형태로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망가도 10분 더 들고 싶구만. 뒤에 말 기다리시니까.